캔디 크러쉬 소다 479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큰 매칭 위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쪽에 매칭이 있으면 아래쪽에 매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아래쪽에 얼음하고 중앙에 있는 얼음을 다 공략을 해야 깰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타격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북이는 웬만하면 중앙에 있는 얼음을 제거하는 데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스테이지가 제가 한 번에 깼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녹화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의외로 어려운 스테이지였나 보더라고요. 처음엔 한 번에 깼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게 곧 캔디 크러쉬가 엄청난 운빨 게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번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고생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래도 물고기를 빨리 열어줬고, 그 물고기를 이용하면 깰수 있을 것 같네요. 얘부터 써주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남은 부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저기 구석 부분만 남았죠? 이걸로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물고기로 마무리를 해주는 식으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해도 해도 안 깨져가지고 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다시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하니까 또잘 되네요. 이거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수고하셨습니다.